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파괴해주마. 가라. 성령의 놈들, 징벌의 때가 왔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자. 뭐 하다 이렇게 늦은 거야? 모래바람이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 관찰일지를 주교님께 전달해주세요. 주교님의 명령대로 기적의 아이를 데려갑니다. 귀찮게 정말. 난 먼저 갈 거야. 우와, 멜리사! 여기가 그 카르니아야? 신기한 게 정말 많잖아. 렌? 아직이에요. 여긴 삼미호의 오아시스라는 곳입니다. 저 사막 너머에 성도 카르니아가 있답니다. 붉은 얼음을 내리는 동안 우리도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타락한 성녀회를 거부한다! 수두라 해방군 만세! 성녀회 놈들, 각오해라! 이놈들은 뭐야? 해방군? 모두 조심하세요! 성녀회를 노리는 이단자들이에요! 목적은 달성했다! 모두 후퇴하자! 근데 무슨 짓을 벌인 거지? 놈들이 붉은 얼음을 노린 거였어요. 그 붉은 얼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붉은 얼음은 성녀회의 성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예요. 카르니아 시민들은 성수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죠. 부탁이에요. 붉은 얼음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알겠어. 어서 놈들을 뒤쫓자. 조심하세요. 맹독을 품은 괴물들이에요. 뭐? 맹독이라고? 혹시 단길 없는 거야? 겁쟁이 놈.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해방군의 흔적일 거야. 어서 쫓아가자. 여기 우리 땅이다. 인간은 당장 돌아가라. 여긴 성녀회의 영지입니다. 더러운 성녀회 남들, 죽여주마. 해방군은 왜 붉은 얼음을 훔쳐간 걸까? 성수를 만드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겠죠. 붉은 얼음이 없어서 성수를 못 만들면 시민들은 동요할 테고, 그만큼 성녀회의 입지가 줄어들 테니까요. 렌, 저기 무언가 있어. 저건 성화대잖아. 글자가 새겨져 있어. 아그니의 영광은 어둠을 물리치고 정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으리? 저건 아그니의 불꽃이라는 마법의 성화예요. 오래전 이 근처에 아그니라는 유서 깊은 가문이 있었어요. 당시 가문의 주인이었던 레이첼이 실종된 뒤 아그니 가는 급속도로 무너졌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아직 불꽃이 살아있는 걸 보면 아그니의 누군가는 살아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불꽃은 아그니가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했거든요. 발자국이 흐려지고 있어요. 모래바람 때문이야. 서둘러야 돼. 멈춰라! 나는 못 간다! 녀석들, 네가 가는 길마다 나타나고 있어.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돌아가라! 아무래도 이상해. 야만족 놈들이 일부러 추격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멜리사님, 해방군의 우두머리는 어떤 놈입니까? 주저라는 자요.
드로이드의 후예라고 하더군요. 들리는 소문엔 마물들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영혼과도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영혼? 그럼 귀신 같은 거야?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교도를 겁낼 이유는 없습니다. 엘레나님께서 우리 성녀회를 가호하실 테니까요. 왜 자꾸 우릴 막는 거야? 더러운 성녀회에겐 말이 필요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녀석들 일부러 추격을 방해하는 거야. 그렇다면 야만족은 인간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째서 같은 인간인 해방군을 돕는 걸까요? 사막의 이교도들은 모두 성녀회를 적대시하고 있어. 빛 앞에서 어둠은 섞이기 마련이다. 저기 해방군이 있어요. 이런, 벌써 쫓아오다니. 이놈들 거기 서라. 제길 그만 따라오라고. 잡았다 이놈들. 근처에 붉은 얼음을 가져간 자들도 있을 거야. 저기 붉은 얼음이 실려있단 수레다. 뭐야, 텅 비어있잖아. 붉은 얼음은 이미 가져간 것 같군요. 전당이 여기 남은 걸 보면 그렇게 멀리 가진 못했을 겁니다. 그럼 빨리 추격해요. 참, 정말 끈질기게 막아서네. 무서운 켄타 아치더라. 박한 거냐, 샤이? 어, 우리가 모두 쫓아버렸어. 아휴, 무서워서 숨어있어, 샤이. 우린 도둑 맞은 물건을 찾고 있어요.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나요? 수상한 인간들? 신전에 있었던 라이? 우리는 세계의 여행자 라이족. 고대 신전이 발견됐다고 해서 보물 찾으러 왔다, 샤이. 그런데 신전 안에도 무서운 악기들이 있어서 그냥 왔다, 라이. 자기들은 성스러운 해방군이라고 했다, 라이. 뭐? 해방군이라고? 그 신전은 어디지? 이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있다, 라이. 그동안 신전에 잘도 처박혀 있었단 말이지. 그동안 달아났던 배교자들이 전부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멜리사님, 해방군은 왜 그렇게 성녀회를 싫어하는 겁니까? 세상 어디에나 비유를 무시한 채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겠군요. 해방군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성녀회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야? 나도 딱딱한 건 질색이거든. 강한 규율이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이고, 성녀회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법도를 세운 겁니다. 저기가 라이족이 말한 신전일 거야. 어서 가보자. 역시 여기 있었구나. 붉은 얼음을 돌려주세요. 더러운 성녀회, 정의를 위해 니놈들을 처단하겠다. 당신들은 반역자일 뿐이에요. 사탄 신들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죽어라, 이 성녀회의 기계들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죽으라 해방군 만세. 우리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기 붉은 얼음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요. 분명 이 문 안에 숨겨뒀을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모양의 열쇠가 있어야 열릴 것 같은데? 신전 안을 뒤져보죠.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저기로 가보자. 대구의 혼이 잡는 곳에 발을 들인 자 누구인지. 모두 조심해요. 신전 수호령들이에요. 이쪽이야! 안식을 방해하는 자, 처단한다. 저건 고대 석판 같군요. 피네, 이것도 고대 문자야. 읽을 수 있겠어? 태고의 터에 발을 들인 자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라. 이쪽이에요! 모두 조심해! 골렘을 쓰러뜨리면 저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골렘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또 골렘이야? 골렘이라면 이제 치가 떨린다고. 무언가 나왔어요. 자, 이제 열리겠지? 어? 뭐야? 가엾은 혼들이여, 이제 울음을 그치소서. 이 주주가 대신 징벌을 내릴 테니. 뭐야? 진게 가짜였어. 모두 도망쳐! 피내, 뛰어! 진정, 함정이었다니. 그 열쇠는 침입자들을 처치하기 위한 속임수였어요. 진짜는 두목인 주주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주주는 신전에 없었어.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제가 그 마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앙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런 멜리사님, 붉은 얼음을 잃어버리셨다죠? 정말 실망입니다. 그건 곧 되찾아낼 거예요. 주교님께서 더 이상 멜리사님을 못 믿으시겠답니다. 이제부터 제 명령에 따라주시죠. 주주를 유인하기 위해 특제 약물을 만들 겁니다. 사막에서 재료 구하는 걸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죠. 저놈은 대체 뭐야? 흑의 사제단 소속의 악리라는 자요. 주교님의 명이니 일단 악리를 돕죠. 오빠, 불쌍한 우리 오빠. 제겐 야만족과 혼혈로 태어난 오빠가 있어요. 며칠 전 사막에 나갔는데 소식이 끊기고 말았죠. 아무래도 야만족이 오빠를 납치해 간 것 같아요. 제 오빠 사르디르를 찾아주세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야만족 놈들이 이제 어린아이까지 납치를 하나 봐요. 우린 정말 야만족 때문에 살 수가 없다우. 도와줘요. 이놈들이 이젠 오아시스로 오는 상인과 여행객까지 해치고 있다구요. 이러다 마을이 고립될 거요. 야만족을 물리쳐줘요. 이제야 오시는군요. 그럼 가시죠. 맹독 몬스터가 아직도 있군요. 이상해. 이놈들은 전부 없앤 것 같은데? 귀여운 녀석들이군요. 이 녀석들의 독은 제가 좋은 곳에 써야겠습니다. 넌 흑의 사제단이라고 했지? 거긴 뭐하는데요? 그건 비밀입니다. 성녀회의 비밀 집단이라고 해야 되죠. 보통 비밀 집단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 말이야. 네 몸에서 나는 냄새처럼 말이지, 곰탱아. 네 입에서 나는 구린내처럼 말이다, 애송아. 이것들이 몽글입니다. 자신의 정기를 모아 꽃을 피우는 녀석들이죠. 자, 어서 녀석들의 꽃을 모아오세요. 악리, 주주를 유인해낼 특제 약물이란 게 뭐지? 주주가 매우 혐오하는 향수라고 해야 되죠. 분명 그걸 없애기 위해 나타날 겁니다. 저기 사막 이슬꽃이 있네요. 이런 척박한 사막에 이슬꽃이라니, 놀라워. 척박한 땅에서 시련을 이겨내며 피어난 꽃망울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경이롭죠. 그래서 전 그 꽃망울을 따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거 참 지독한 취미네. 그 칭찬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악한 성녀회, 사막은 우리 땅이다. 여기서 나가라!
사막은 성녀회의 영지입니다. 내 아낀 고향을 지키겠다! 죽어라!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뿔? 야만족인가? 전 야만족이 아니에요. 그저 피가 섞였을 뿐이에요. 혼혈이라면 혹시 에스멜다의 오빠인가요? 제 동생을 어떻게 아는 거죠? 오빠가 야만족에게 납치당했다며 구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애가 또 멋대로 생각한 거군요. 전 그동안 혼혈이란 이유로 마을에서 온갖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제 행복을 위해 마을을 탈출한 거예요. 동생은 저를 위한다면서도 성녀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강요만 할 뿐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젠 지쳤어요. 그에게 절 찾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야만족과 혼혈이라 정말 힘들었나 봐. 하긴 인간은 자신과 다르면 배척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아직 성녀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이 뿌리내릴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야만족은 왜 그렇게 성녀회를 증오하는 거야? 성녀회가 야만족을 터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상생할 순 없었던 걸까요? 그들은 가링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녀회를 공격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동족의 원수를 갚아주마!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죽어라! 여기 야만족들은 정말 원한이 깊은 것 같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시죠. 이 앞은 켄타우로스의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붉은 꽃 선인장을 구해오십시오. 붉은 꽃 선인장은 이들이 애지중지하는 성스러운 꽃이죠.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테니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성녀회의 영지라는 건 누가 정한 거야? 야만족들도 사막에서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 이 녀석들도 예전부터 살았을 테고 말이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너무 강한 빛은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한다고. 그렇게 사제님께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그만둬. 멜리사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 또 나한테만 그래. 성녀의 영날을 서로 기술까봐 안다라. 명상치 않겠네. 악행은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놈들, 또 우리의 성스러운 꽃을 빼앗으려고 온 거냐? 당신들이 열심히 키워준 꽃은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뻔뻔한 놈, 용서하지 않겠다. 어서 이 포악한 놈들을 응징해 주세요. 멜리사, 이래도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렌, 흔들리지 말아요. 모두 성녀님을 위해서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오아시스로 돌아가서 주주를 유인하도록 하죠. 악리가 준비를 마친 것 같으니 가보죠.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성수를 완성했어요. 설마 우리가 모은 것들이 성수의 재료였던 거야? 그렇습니다. 이건 향기가 멀리 퍼지는 특제 성수죠. 성수가 여기 있다는 걸 눈치채면 주주는 알아서 나타날 겁니다. 주주가 노리는 건 바로 성녀회의 성수니까요. 기적의 성수가 여기 있다. 모두 찬양하라! 오, 이 신성한 향기는 성수다! 가리님의 축복이 퍼진다! 성녀의 크나큰 은혜...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이상해. 기분이 뭔가 묘해졌어. 아, 더러운 야만족을 물리치고 성수향에 감돌게 만들다니. 여러분은 카리님의 축복을 받은 신의 사자들입니다. 성녀회 만세, 성수의 기적 만세. 사람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
신성한 향기. 네 오빠를 만났었어. 사르드르는 납치당한 게 아니야. 혼혈이란 이유로 사람들에게 받는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떠났다고 했어. 오빠는 너무 어리석어요. 더러운 야만족의 피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카리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행복했을 텐데. 멍청한 오빠에게도 부디 성녀님의 축복이 있기를. 성녀의 만세! 성수의 기적 만세! 곧 주주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주주를 잡으러 가볼까요? 부정한 약물의 냄새. 작전 성공입니다. 가엾은 혼들의 원한을 풀어주마. 사막의 숨결이여, 태고의 의지를 따르는 주주가 명한다. 저 사악한 자들을 처단하라! 이런 부정한 약물을 또 만들어내다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려는 거냐! 주주! 붉은 아름을 돌려주세요! 왕의 탈을 쓴 늑대야! 죽음을 내려주마! 가라, 사막의 보식자들이여! 맹독 괴물이잖아! 주주, 네 놈 미쳤구나! 사람들을 전부 죽일 작정이냐! 칭찬 고맙습니다. 여긴 우리가 맡겠다, 피에라 주주. 부탁한다, 동지여. 가족을 죽이고 성물을 훔쳐간 죄, 죽음으로 갚아라. 어서 주주를 잡아야 해요. 아직도 괴물들이 몰려오고 있어. 전부 주주가 뿌리는 것들입니다. 오, 끔찍해라. 선량한 주주, 전부 죽일 작정인가봐요. 비맺힌 복수를 위해 싸운다. 죽어라, 인간! 이쪽이에요! 주주는 고대 신전으로 달아난 것 같아요! 놈들을 막아줘! 죽여라! 대신이여, 당신의 숭고한 의지를 끊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녀석을 불러내는 것 같군요. 제게 그전에 처치해야 돼. 서두르자. 우린 끝까지 싸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놈들은 맞겠다. 야만족이 이렇게까지 따르다니. 그게 바로 주주의 무서운 점이에요. 주주를 놓치면 더 많은 야만족이 몰려올 거예요. 모두 막아라! 거룩한 혁명의 이름으로 가자! 싸우자! 사막의 수호자여, 태고의 의지를 따르는 주주가 명한다. 어째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어리석은 것들, 너흰 속고 있어! 성녀의 실상을 알게 되면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닥쳐라! 더러운 이교도 놈! 내가 옳은 행동을 한 거겠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붉은 얼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카르니아로 안내할게요.